무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운명의 짝은 아까도 말했듯이 운명의 짝은 없어. 운명의 짝은 있는 건 다 이거야. 70년대, 60년대, 50년대 이때만 6.25 사변 터지기 전면에도 다 운명의 짝이었어. 집안에서 신랑이 뒤지게 패도 운명의 짝이야. 일부 종사해야 돼, 이 때문에. 맞잖아. 너네 집은 전에 저 김씨네 집안, 박씨네 집안, 뭐 이씨네 집안으로 가면 너는 그 집 귀신이다. 갔다가도 다시 쫓겨나잖아. 그치? 그게 운명의 짝이지. 옛날 50년대, 60년대 뭐 30년대 그게 운명의 짝이야. 여자가 바람을 펴. 그래도 운명의 짝이야. 옛날에는. 옛날에는 그게 운명의 짝이야. 근데 요즘은 운명의 짝이 있니? 너 매 맞고 살 수 있어? 너 천생연분인데? 야 삐리리 진짜 아 쟤는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만났는데 너 매 맞고 살 수 있어? 당연히 그러니까 운명의 짝이 없어. 돈 못 벌어오고 매 맞고 어? 가정이 소홀리하고 노름하고 이런데 그게 운명의 짝이겠어? 살다 보니까? 아니잖아. 그치?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? 막말을 해서 가정생활은 안 하고 애 안 돌보고 바람피고 돈 갖다 벌어주는 거 다 갖다 쓰고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게 운명의 짝이야? 운명의 짝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있잖아. 운명의 짝이 아니든 운명의 짝이든 만나가지고 서로 한 발씩 내가 양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. 아까도 말했듯이 종교가 같든가 취미생활이 같든가 서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해야 되는데 너 따로 나 따로 해봐라. 무슨 어른 죽으려면 운명의 짝이야. 운명의 짝은.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. 너는 저 집에 가면 저 집에 귀신이 되어라 그러는데 요즘 애들 엄마 아빠들 어떻게 야 맞고 왜 살아 씨발 나와 그러잖아. 어따 대고 운명의 짝이를 지금 나한테 물어보냐 그잖아. 네가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사냐. 어 지나가는 게 돌에 밟히는 게 남자고 여잔데. 그러니까 운명의 짝은 있잖아. 서로 생각하고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를 해야 돼. 결혼은 상대인데 조금 피해야 되는 이런 띠들. 이거는 책받침에 다 나와 있어. 뭐가 있냐. 상충살과 원진살이 있어. 상충살은 둘이 부딪힌다는 거야.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때려줘가 죽이고 싶고 이런 살들이 있어. 상충살이라는 거. 원진살은 뭐가 있냐. 이 원진살은 뭔지 모르게 서로들 이렇게 조금 왼수지간이 되는 거야. 이것도 뭐 비슷비슷해. 근데 자 상충살은 쥐띠, 말띠, 소띠, 양띠. 자, 범띠, 원숭이띠, 토끼, 닭띠, 용띠, 개띠, 그 다음에 뱀띠, 돼지띠. 자, 원진살은 쥐띠, 양띠, 소띠, 말띠, 범띠, 닭띠, 토끼띠, 원숭이띠, 용띠, 돼지띠, 범띠, 개띠. 이거는 1년은 12달, 관년은 13달에 365일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, 이거는. 이 원진하고 상충.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을 피해서 둘이들 만나서 산다는 건 드물어. 이 만약에 이렇게 살이 진짜 결혼을 하고 부딪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혼인 예탄꽃이라는 게 있어. 진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진짜 사랑하고 다 괜찮은데 이런 살이 껴서 뭔지 모르게 삐그덕삐그덕 하는 게 있다.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혼인 예탄꽃이라는 게 또 있어. 이런 걸 좀 벗겨나기 위해서 잘 살게끔 얘네들 이런 살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잘 살고 무리 없이 편안하게 좀 살게끔 하는 게 혼인 예탄꽃이라고 있는데 이런 살들을 다 있잖아. 피해서 살 수는 없어. 천인간 만인간인데 쥐띠 말띠가 한두 명이겠냐고. 쥐띠 말띠 이런 원진 상충살이 이런 살이 있다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원진살 뭐 토끼띠 원숭이들에도 잘 사는 사람들 많어. 뭐 결혼을 했을 때 딱 운명의 짝이든 좋은 인연이든 그거는 상대성이라고 나는 생각해. 어느 정도는 자기가 너무 포장을 해서 만나고 사귀고 결혼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포장이라는 게 계속 거짓말 거짓말을 낳게 되잖아. 우리 뭐 실제 상황 뭐 사람과 전쟁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. 그렇기 때문에 진심만큼 좋은 건 없어.